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돈 몰라도 미칠 수 있다의 피아니스트 양태형입니다. 네, 오늘은 저희가 프랙티스 11 4비트 연습할 거예요. 거리에서라는 성시경 씨의 거리에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자리바꿈, 우리가 이제 자리바꿈과 4비트를 이용해서 곡을 연습할 거예요. 그래서 책에는 탑노트만 적어놨어요. 이제 코드 알아서 조금씩 습관 연습하셨으면 알아서 조금씩 보시라고 탑노트만 적어놨으니까 그것만 보시고 이 코드가 뭔지 딱 그 밑에 아래음을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여기서 뭐 설명할 거는 어그먼티드 코드, G 어그먼티드 코드 나오고 슬래시 코드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샵이 G키는 샵이 파에 하나 있죠. 네, 따라서 이 파 자리는 항상 샵이 돼야 된다는 거 그거 유념하시고 뭐 쉬운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번 쳐볼게요. G키 거리에서 그리고 뭐 항상 뭐 드럼 비트 70 아씨, 이렇게 말이 안 나와. 짜증나. 자, 메트로놈으로 재미없으신 분들은 제가 저처럼 이렇게 비트를 치시고, 1, 2, 3, 4, 요것만 갖고 연습을, 네, 하시면 되고, 근데 꼭 잘 맞추셔야 된다는 거. 그리고 메트로놈이랑도 잘 맞아야 되고, 또, 다른 거는, 여기 보면은 높이가 점점 이대로 치면 점점 내려가게 되거든요. 그럼 낮에 밑에서 막 그럼 지저분하니까 이것이 깨끗하니까 그런 거 이 악보의 높이에 상관없이 오직 지키실 것은 탑노트라는 거 그 생각하시면서 한번 쳐볼게요. 자, 준비 시작! 가면 할게요. 자, 중간에 저 자꾸 세븐 코드를 치려고 습관돼가지고 이 마이너 중간에 세븐 간단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뭐 재능도 필요 없고 모든 게 다 필요 없고 그냥 외우시기만 꾸준히 외우시기만 하면 되니까 뭐 G 코드 자리바꿈 그다음에 뭐 어그먼티 코드 이런 미쳤네. 자, 그다음에 C G E마이너 C#A#D C마이너
많이 나오게 하면 나중에 무슨 코드, 그러니까 무슨 악보나 뭐를 보시든 간에,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나와야 돼요. 아르페지오도 막 사용하고 그렇게 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거리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. 안녕.